Freebird. 자, 비욘드 네. 골든 크로스. 크로스. 골든. 어, 이름에 아직 안 붙어요. 네. 네, 왜냐면 사이드 오브. 제가 이름 하나 지어드렸습니다. 다크 사이드 오브 크로스다니까 네가 만들어 씨 하고. 예. 네. 기타 이름 만든 지 25분인밖에 안 돼서 아직 입에 적응되지 않아요. 네. 처음에 그 학수 어머님도 학수 이름 불러놓고 아 얘네 뭐지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 거죠. 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이 모델은 지난번에는 퀼티드 메이플 탑 해가지고 보라색하고 어떤 블루 색인데 그랑 블루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흰색입니다. 딱 보시면 이거는 흰색이고 이건 블랙입니다. 근데 네. 이게 흰색은 흰색이나 블랙은 요즘 픽카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좀 뭐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아, 이건 옵션으로 가실 거예요? 다 들어 있습니다. 아. 그냥 넣어 있어요. 아. 끼실라면 끼고 말라면 처음에 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부품까지 다 들어 있어요. 아, 도레보라. 예. 그래가지고 나사랑. 예. 예. 한번 대보세요. 이런 느낌이겠네요. 네. 선택하실 때 한번 확인을. 괜찮네. 피카도 저는 있는 게 더 이쁘네요. 아, 그거요? 네. 근데 이게 락 기타들은 사실은 없는 것도 좀 괜찮습니다. 없어도. 예. 왜냐면 여기 골드에 이 바인딩을 멀티 바인딩을 넣었기 때문에 이런 거. 뭐 화면에서 얼마나 뭐 예쁘게 구현될지 모르겠지만 잘생김을 추구하는 기타 비욘드였습니다. 네. 자, 비욘드 골든 있다. 크로스고요. 네. 자,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거. 다 같습니다. 사실은 매트리얼적인 부분 마호가니, 투피스 마호가니에 원피스 마호가니네 잘리거나 뭐 스카프 조인트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메이플 탑이 올라간 거는 또 네. 똑같고요. 중간 퀼트 탑이 아니라는 게 네, 다만 이제 위에 퀼트 탑이 없고요. 네. 그냥 블랙 색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에보니 지팡 똑같고요. 네. 본넛입니다. 그리고 우리 락킹 헤드 머신이죠. 네. 자, 런더 락킹 헤드 머신이고 다만 이 픽업이요. 지난번에는 금장 픽업이었죠. AH1이었습니다. 네. 자, 이거는 막대한 중음역을 자랑하는 AH4가 전에 그 에피폰 SG 모델에 들어갔던 아닌데요? 아, 그거 아닌가? 그 AH1입니다. AH1이었나요? 예, 예. 예, 죄송합니다. 이름이 많아서 AH까진 기억이 나요. 예, 예.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 얘도 보시다시피 다 금장입니다. 예쁘면 되는 거지 뭐. 예. 이거 은장이었어 봐. 아, 휑하더라고. 아, 아닌 것 같아요. 예. 휑하더라고. 내 얇습니다. 내 얇고요.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제 지인들이나 어떤 저한테 뭐 쪽지 페이스북 쪽지로 보내주신 분들이나 예, 금장이 예쁘다고. 아, 예. 가격 깎아다는 소리 안 하던가요? 네. 가격은 프리버드 1:1 네. 게시판을 이용해 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규점장님한테 넘기죠. 저한테 그러시면 안 된다고. 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주년이에요. 예. 1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1주년 행사를 한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1주년 기념 모델을 저를 만들어 주시려고. 왜 자꾸 개소리야? 진짜 이야 이거 야 다 됐나보다 야 이제 야 폐기 처분해 다 됐어 다 됐어 아 우리 정우가 나갈 때 나가더라도 참, 진상을 피고 나가야지 아이 그 참 사람 참 그렇게 안 봤더니 자 1주년 기타가 7대가 나와요. 오. 7대는 왜 7대냐 그러면요. 7? 아니요. 그 넥제, 넥제를 좀 특이한 걸 쓰는데 아. 7대 분밖에 못 구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7대를 쓰고요. 색상을 해야 되니까 아까 말대로 무지개색 그랬어요. 진짜? 네, 진짜? 7대마다 색깔을 다 빨주노초 파란보라 해달랬더니 공장에서 장난하냐고 해달라고. 네. 네. 뭐 괜찮습니다. 제 페이스북 그 프리버드 뮤직 라운지에는 올려 있어요. 아. 네, 올려 있는데 뭐 괜찮게 나왔어요. 뭐 스트레시니까. 뭐 뮤직 라운지 팔로우 안 하신 분들한테도 좀 스포 좀 날려주세요. 뭐 컨셉이라든지. 와서 봐. 뭘 와서 그냥 네. 험씽험 스트레시지. 험씽험 스트레시예요. 지금까지는 지금 바디하고 오늘 가서 확인한 거는 바디하고 넥 성형이 하고 있는 중간이고요. 지금 이제 아직까지 그 모던 제품 플로이드 로즈 모던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다 빠꾸를 시켜가지고 지금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거기서 한번 프로타입 예. 요 저기 드럼 매장 앞에서 한번 부셨던 18 거리시고 예. 계시죠. 그래서 하여튼 예. 부신데 그래요. 그 지난 주인가요? 이게 왜냐면 뭐 다 말했으니까. 네. 그 저 윗동네에서. 동영상을 찍으셨더라고요. 비욘드 동영상을 네. 찍으셨어요. 그래서 이누 씨하고 우리 경원 선생님이 예, 찍었는데 뭐 후한 점수를 주시더라고요. 후한 점수를 주시고 못 봤는데 소주 몇 잔?
요즘 안 하시나요? 4점 반? 아, 4점 반. 4점 뭐, 반. 네. 근데 그 후한 점수를 주셨는데 그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건 아닌데. 원래 너무 스크래프트도 벌처를 네, 그렇게 쓰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완이 그렇게 썼어. 네. 그러니까 이게 아니 뭐 요즘에 기본 아니면 그 이렇게 컴파운드 레디우스 같은 건 기본으로 들어가요. 네. 뭐 이렇게 또 그걸 원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뭐 이렇게 부각시켜 주시고 그래서 아. 우리는 그런 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네, 그렇죠. 근데 거기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버즈비 감사드리고요. 자, 악기는 프리버드에서. 그 다음에 악기 쇼핑 방송은 버즈비에서 보셔도 무관합니다. 아, 이거 자꾸 얘기 드니까. 얼마 전에, 예, 큰일 날, 네, 행동을 하셨는데. 스쿨 뮤직은 그냥 구경만 하시면 돼요. 아, 스쿨 뮤직 그렇게 홍보해 주시면 어떡해요. 아, 그, 네. 거기에 그 친구가 저랑 같이 밴드 하잖아요. 네. 옛날에 프리버드에 있었던 너도 임마 결국 프리버드야 임마 스커 여기 있었던 네. 친구가 아 이거 한 번만 해주시면은 서로 홍보되고 좋잖아요. 뭐 어떻습니까? 다 그냥 네. 그렇게 서로 응원하고 사는 거죠. 더불어 뭐. 사는 사회. 네, 다 네. 그런 거죠. 뭐 네. 버즈비 프리버드. 아니, 그럼으로써 프리버드 뮤직 라운지 팔로우가 많이 늘었어요. 아, 예. 네, 뭐 스쿨 뮤직 분들도 오셔서 욕하려고 가입하셨네요. 아, 괜찮습니다. 하여튼 욕을 하셔도 되고요. 뭐 개쌍 욕을 하시면 네. 신고합니다. 네. 자, 하여튼 계속해서 네. 예상인데요. AH4는요. 일단 골드 커버가 없어요. 네. 예, 사실은 궁연지책이라기보다는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 너무 골드로 가면은 좀 이쁘긴 이쁠 것 같은데 좀 퀼트보다는 아닐 것 같아서 그냥 얘는 외모 지상주의를 유지하시는 우리 정 실장님. 아니 준수한 네. 외모예요. 네, 예쁘긴 예뻐요. 네. 네. 뭐 아, 사실 걔가 네. 걔가 조인성이라서 그렇지 네. 걔가 원빈이라서 그렇지. 네. 그, 여러분들 안 보여서 그렇지 뒤에 보시면 머리가 한 움큼 빠지셨습니다. 이거 픽업을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 네. 진짜? 네. 어이 씨 깜짝 놀랐잖아. 야, 씨. 하여튼. 수친 네. 거야. 네. 자, 요거는 좀 지난번 사용하고 얼마나 좀 다른지 네. 소리 좀 한번 들어보고요. 이 골든 크로스의 이 가운데 크로스는요. 사실 이게 골드래야 되는데 골드라면 너무 좀 중국빌로 가는 것 같아서 그렇죠. 청자개예요. 청자개. 네. 청자개인데 이게 한 번에 못 붙인답니다. 아, 그래요? 야, 이거를 디자인을 해가지고 우리 디자인 진용군하고 했는데 요 네 조각을 내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네 조각을 내서. 하여튼. 별 생쇼를 다 해봤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해보느라고. 어우, 예쁘네요, 근데. 네. 제가 이것도 여기도 청자기 하려고 그랬어요. 여기도 청자기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에드워즈 빌라드라고 또 에드워즈. 너무 그래서 그건 제가 살짝 좀 포기했고요. 자, 한번 요거는 그 AH1과 어떤 사운드가 다른지 잠깐만 한번 톤 좀 들려주세요. 프론트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으르렁 네, 그 다음에 가운데 소리입니다. 픽업이에요. 얘도 약간 얘는 살짝 빈티지한 깔깔함이 있어서 아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저는 야 9볼트의 예. 빈티지함이란 놀랐군요. 그 AH 시리즈의 냄새가 있네요. 전에 그 뭐였죠? 그 저기 우리 저기 에피폰에서 나왔던 SG에 언제 한번 그 AH1 픽업을 넣어가지고 한번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 그 성향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질감이. 예. 얘가 좀 더 뭔가 미들이 많은 느낌? 예. 자,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거든.
일단은 얘가 전에 그 퀵메이플 탑이 있던 제품 뭐였죠? 똑같은 이름은 같나요 그러면? 아니 픽업이 다르다니까요? 네. 네. 그거는 약간 시원한 느낌이었고 얘는 네. 좀 묵직한 느낌이네요. 아 그렇군요. 네, 기타들이 이게 저는 되게 민감한 게 그 락기타지만 네. 락기타면은 일단 게인을 좀 걸잖아요. 네. 게인을 많이 거는데 게인을 걸었을 때도 좀 선명한 음이 나오는 기타를 좀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좀 그래야지 어떤 뭐 크거나 작은 네. 공연장에서 음이 뭉개지지 않고 나오길 원해서 그래서 뭐 생각한 게 메이플도 정확히 올라가야 되고 다음에 에보니처럼 에보니 지판에 차가운 음색도 좀 들려야 되고 그렇게 돼서 좀 만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게 또 그 액티브 픽업이 들어가면은 음이 뭉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뭐 사실은 여기에 패시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테스트를 했는데 뭐 완전히 150% 만족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 픽업 한국산 이 액티브인데 어떨까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소리 되게 괜찮은 것 같고요. 뭐 음이 그렇다고 이렇게 뭐 되게 뭐 뭉개지거나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래도 엣지 나와 있고 네. 선명하게 잘 달리는 것 같아서 특히 클린톤에서 어떤 음도 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때요, 정훈 씨는? 저는 저번 퀸트리프 타브는 이게 더 제 취향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점점 메탈화돼가고 여기서 남자야, 1년만 남자. 더 하다 보면은 메탈 밴드 할 것 같아요. 둠이라는 밴드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요. 네. 개소리는 저희 이제 연주로 보여주시고요. 네. 자 그러면 한번 요거는 좀 더 네. 락킹한 사운드의 연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벼워요. 네. 네. 가볍다는 기준이 뭐니? 일단은 기본적으로 깁슨 레스폴이랑 비교했습니다. 네. 무지하게 가볍다. 그거보다 무거운 기타도 있니? 어? 깁슨 레스폴보다 무거운 기타도 있어? 그래. 하여튼 아, 뭐 점점 이 메탈 락에는 화신이 돼가고 있는 우리 정훈 씨의 연주였습니다. 네. 네. 자, 비욘드 레스폴이고요. 비욘드 레스폴 골든 크로스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에 가지고 블랙 앤 화이트 해드렸는데 뭐 점차적으로 보완될 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나올 제품들도 이제 또 뭐 보완되고 지금 뭐 전에 나왔던 골든 에이지라는 제품이 안 나오자 이제 뭐 그때 딱 100대 네. 만들고 저기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좀 한 번만 더 만들라 그래서 네, 예. 고민에 빠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한 번 더 할까? 막 골든 에이지 검 엄청 핫했죠 진짜. 예. 가서 뭐 골드 또 해가지고 했는데 사실 다시 한다 그래도 그대로는 안 할 것 같아요. 좀 그쵸. 제가 봤을 때 좀 연주에 있어서 좀 편의성도 높여야 되고 그다음에 파츠에 있어도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때마다 제품이 바뀌니까 제품 그 등록하는 애들이 죽여버리려고 그러더라고 나를. 이게 뭐냐고 이거. 저는 그런 게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문영 물론 이제 힘드신 부분도 있겠지만 그 하나하나의 제품에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 않나. 네. 자, 하여튼 에피폰 아 에피폰이란다. 미쳤나 봐. 제가 계속 아까 에피폰 SG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에피폰 좋은 기타죠. 에피폰도 좋고요. 에피폰. 에피폰 중에 EMG 달려 있는 게 있죠. 프로포시라는 네. 제품. 네. 그 제품 얘보다 많이 비쌉니다. 하드케이스 껴주니까. 하드케이스 씨 뭐 비교해 주세요. 한번 비교해 주시고 소리는 냉철한 말이니까요. 뭐 소리가 좀 구린데 내가 모양이 이뻐서 샀다. 본인이 판단한 거니까 나중에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전 개인적으로 화케를 굳이 안 껴주셔도 그냥 화케 안 사고 차라리 모노 케이스 안 사겠어요. 모노에서 뭐 받으셨나요? 아니요. 뭐 받아먹었냐? 또 여기 요번에 저기 제가 잠깐 홍보하면 매장 아까 갔다 오니까 모노 케이스 또 할인하시더라고요. 특가 돼가지고. 한 달 넘었는데? 아 그래요? 어. 네, 이게 또 두 번 광고하네 이게? 자주 좀 내려갔다 오겠어. 조금 있으면 이제 페달 트레인 할인한다 막 그런 소리도 있지. 어, 너 혹시 뭐 거기서 봤냐? 웃기네 이거. 네. 왜 그래 이상해. 자 투데이스 기어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